자, 올해 운은 사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편한 그냥 평탄한 내가 뭐 이렇게 뭐큰 굴곡이 없는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애기가 온 거는 젊으신 양반이 온 거는 큰 고민에서 온게 아니라 평생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는 걸 궁금해서 오신 것 같은데 자. 사주에 공부하는 사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서 장사를 하는 사주가 들어가 있어요, 본인한테는. 그래서 지금 당장 장사를 뭐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는 없지만 뭐 배워서 장사를 해도 되고 만약에 요즘에도 뭐춤 많이 잘 추잖아. 춤 같은 걸잘 추면 차라리 요즘에 그게 뭐 텔레비전 저도 뭐 TV는 잘안 보지만 그 TV 보면은 뭐야 뭐춤막 경영돼 있고 막 그래서 뭐 춤도 유명한 그런 쪽으로 가도 되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평생 내가 편하려면 가게를 하시는 게 장사를 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대운이고. 25세도 운이 대운인데, 지금 열심히 내가 사주에 백수는 없어요. 그냥, 아까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사주에 백수가 없고 일자리가 일을 하는 사주지, 내가 평생 놀고 먹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거는 장사인데, 아직 나이가 젊은지라, 장사를 하기는 지금 뭐 무턱대고 장사하기는 안 좋은 거고 이것저것 알바를 해서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뭐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 알바도 해보고 해봐서 그런 거를 잘 터득을 해서 만약에 빠르게 시작한다면 25에서 27 사이쯤에 문서를 잡으면 크게 길한 건데. 물론 이제 그건 부모가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네는 장사라고 하는 게 가장 빨라. 그리고 결혼도 사주에 남자 좀 불편한 얘긴데 남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어 남자가 있어도 뭐 달라질 게 없지만 내가 장사를 할때 옆에 남자가 너무 일찍 붙어 있으면 그 장사가 되려 되질 않으니. 그거는 잘 생각을 해서 친구로 사귀는 건 괜찮지만 그건 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남자가 생기면 돈이 빠져나가는 맞아. 그런 사주에 들어가 있다고 자네가. 그래서 난 솔직히 결혼을 하라 말하는 말을 못 하겠어. 그게 결혼해서 자네가 나중에 더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를 난 감을 못 잡겠어. 단 중요한 거는 남자랑 있으면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잘 판단을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야? 뭐가 물어볼 게 뭐가 있을까? 뭐 물어봐요, 보통? 내가 어떻게 알아? 자네가 고민되는 거 물어봐야지. 자, 고민이 딱 생각 안날 나이야. 근데 일하기는 싫고 놀고는 싶은데 돈은 그렇게 넉넉치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다면 그게 정답일 거야. 왜냐면 자네는 공부 쪽보다는 그쪽이 더 낫거든. 왜냐면 공부로 뭐가 크게 대성하는 사주가 아니거든. 그러면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장사밖에 없어요. 타고난 재물은 적은데 갈고 닦으면 커져. 그러니까 괜히 아무 일안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은 20대 때 고생이 돼서 30대서부터 내가 생기를 찾아서 30대 후반에 중반 이후에 가면 내가 부러울 게 없다. 그게 자네가 태어나고 갖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처음에 가고 요만큼 있지만 그걸 갈고 닦아서 이만큼 늘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남자친구는 있나? 지금 있죠. 나이가 몇 살인가? 23살이요. 뭐 하는데? 건설 회사 다닌다 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인생이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가보셔도 돼요. 친구 따라 온 거야, 그냥? 네. 그런 것 같더라. 궁금해서 그냥 물어는 봐야 되는데 막상 물어볼 건 없지.